지난 강의에서 짝수는 even numbers, 홀수는 odd numbers라고 설명했습니다. even이 형용사로 쓰일 때 짝수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평평한, 균등한, 동등한, 공정한 등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odd 역시 홀수 이외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상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strange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동의어인 odd나 weird 역시 strange 못지않게 회화나 독해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숫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홀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홀수는 남성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동양인들은 삼강오륜처럼 숫자는 홀수로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짝수는 여성의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반면 서양은 짝수를 좋아합니다. 짝이 맞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홀수를 의미하는 odd는 이상한, 기묘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짝수를 의미하는 even은 균등한, 공정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odd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때 반드시 복수의 형태, as로 쓰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형용사 odd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odd와 as는 완전히 다른 단어라고 봐야 합니다. as는 첫째로 확률, 가망, 가능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chance, probability와 동의어죠. 독해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특히 회화에서 what are the odds? 이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Hi. Sorry? I just said hi. Hi, hello. Hi. Okay, if I sit closer? How far are you going? Rockville Center. Get out. Me too. Really? What are the odds? Is that Peaches? There she is! Dad! We're coming, sweetie! Don't move! Daddy! Peaches! Welcome home, Daddy! Let go of me! What are the odds? We were just talking about you. You like the new ship? I call her Sweet Revenge. What are the odds는 직역하자면 확률이 무엇일까인데 좀 의역하자면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정말 우연의 일치로군. 이런 의미가 됩니다. odds는 또한 역경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 비하면 덜 자주 쓰이지만 독해를 하거나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against all odds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Finally, they got married against all odds. 이 문장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은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프 브리지스 주연의 Against All Odds라는 영화도 있고요. 필 콜린스가 부른 동명의 주제가도 유명합니다. 자, even과 odd, 정말 헷갈리기 쉽고 암기하기 힘든 두 개의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영상과 함께 공부하시면 이 두 개의 어휘들을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